안녕하세요, 종유새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산타 메모꽂이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많이 많이 받고 싶으시죠? 종이 친구들도 많은 선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지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15cm 빨간 색종이 2장, 스티커, 로고 뿅뿅, 본드 풀, 펜과 자, 가위가 필요해요. 15cm 색종이를 가로는 15cm, 세로는 13cm로 잘라서 사용할 거예요. 이 편지꽂이 부분을 먼저 접을 거예요. 그런데 편지꽂이는 가로 15cm, 세로 13cm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15cm니까 2cm, 이쪽도 2cm를 표시한 다음에 선을 거주시고 가위로 선을 잘라주세요. 이것은 이따가 수염을 쓸 거니까 버리시면 안 돼요. 15cm, 여기가 13cm예요. 13cm 있는 부분을 3등분으로 접어줄 거예요. 3등분 접는 방법은 요 크기와 요 크기와 똑같게, 뒤쪽도 똑같게 접어야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크기가 똑같이 되도록 맞춰주세요. 이렇게 크기가 똑같으면 끝부분을 눌러주시고, 선 접은 부분까지 접어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이 3등분 선이 되는 거예요. 펴주시고, 끝에 부분을 조금만 접어주세요. 그리고 뒤로 돌려서, 얼굴 부분 나올 정도로 접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뒤로 돌려서 3등분 선을 다시 한번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 주머니가 있는 부분을 옆으로 조금만 당겨서 눌러주세요. 안에 있는 종이도 바꿔서 또 주머니 손을 넣고 이렇게 눌러주세요. 위쪽 부분도 동그랗게 접을 거라 조금씩 접어주세요. 그리고 요 부분, 요 위에 부분, 요 안에 부분은 풀칠해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도 붙여줍니다. 뒤로 돌리면 이렇게 편지를 넣을 수 있는 칸이 만들어졌어요. 옆에 놔주시고, 또한 장의 빨간색 15cm 색종이를 4등분으로 접은 다음 잘라줄게요. 네모를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또 네모를 접어주신 다음에 잘라주세요. 한 장은 모자를 접고, 요세 장은 그 안에 들어갈 이 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모자를 접을게요. 세모를 접어줍니다. 접어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뒤로 돌려서
세모를 접었다 펴고 중심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접어주시고 요 옆으로 조금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이 부분을 풀로 한번 붙여주시고 요 빨간색 요 부분에다가 붙여줄게요. 그리고 가위와 아까 편지함 만들고 남은 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네모를 접어 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네모를 접어 주세요. 그런 다음 세모를 접어서 잘라 줄게요. 이것도 세모를 접어서 잘라 줄게요. 이렇게 하트 모양을 그려 주시고 반 하트 모양이지요. 한 번에 자르면 이렇게 오려 놓으면 하트 모양이 나오지요. 요 하트 모양 오린 거를 밑에 붙여서 수염을 표현해 볼게요. 빨간 부분에 옆으로 하나, 그리고 가운데 스티커로 코 부분을 붙여주시고요. 펜으로 눈을 그려주세요. 옆에 부분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완성이 됐어요. 편지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네모를 접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을 풀로 칠해 주세요. 바늘 붙여 주시고 요 모서리 부분을 조금 잘라 줄게요. 동그랗게 모양을 잘라 줄게요. 그런 다음 펜으로 바깥 자리를 그려줄게요. 초록색으로 바깥선을 따라서 한번 그려주시고 여기에 포인세티아 무늬를 그려주시고 색깔을 칠해주세요. 열매도 그려주세요. 밑에는 트리를 그려줄게요.
가운데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뒤쪽에다가는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써주시면 돼요. 편지를 써주시면 돼요. 뭐 산타 할아버지 핸드폰 받고 싶어요. 무슨 선물 받고 싶어요. 재미있는 장난감 선물 받고 싶어요. 레고 선물 받고 싶어요. 이렇게 요 뒤에다가는 받고 싶은 거를 편지를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께서 내가 받고 싶은 선물 꼭 갖다 주실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